거시기 머시기 전라도 사투리 퀴즈 도전자 오늘 각오는요? 전라도 사투리 아따 허벌나기 겁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겁나게 자신 있단께요. 어머 문제 없단께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. 요참에 짠 친기름은 징언이 고소하. 이 예문에서 고소다 어떤 의미일까요? 고소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? 정답입니다. 꼬숩다는 고소하다의 전라도 방언입니다. 근데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누군가가 아유 저거 고소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. 꼬숩다도 같은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건가요? 꼬숩다는 맛이나 냄새를 나타낼 때 쓰이고 미운 사람이 잘못됐을 때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데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. 너는 내가 골탕 먹은 것이 그렇게 고소하냐? 이렇게 고소하다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. 우리 말하네.